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 보면 첫 번째로 전망, 두 번째로는 응시 조건, 세 번째로는 시험 설명. 시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가? 과목은 뭐 어떠한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고, 문제 문항 수는 몇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에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락 학습 전략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합격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 그 다음에 저장 및 공급시설, 또는 용기 제조업체라든지 기구 제조업체, 그와 같은 경우로 여러분께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제조소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지만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위험물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덟 가지, 그죠? 여덟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장소의 종류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취급소, 그죠?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네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그죠?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간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총 8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그죠? 건축물의 구조, 내화 구조냐, 불연 재료냐, 그죠? 우리가 단층으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다층으로 해야 되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할 수가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주유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위험물을 제4류 위험물만 취급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정이 나옵니다. 정.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위험물 기능사라고 하면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그 범위도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고시, 국가기술직으로 시험을 칠때 우리가 3% 가산점을 여러분께서 부여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격 부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 사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석유 사업법에 의한 품질 검사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 인력으로 소방 기본법에 의한 지정 단체 대형 기관을 지정 인력으로 그 다음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으로 이와 같은 인력으로 여러분께서 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위험물 기능사 응시 조건. 이 기능사라고 하는 과목은 학력 제한도 없고, 그죠? 나이 제한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연령별, 학력별, 경력별,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설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위험물 기능사는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취급,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과 취급에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 그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들어와서 제조소 등, 즉 다시 말해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설명, 검정 방법입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는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택이라는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사지 택일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제 문항 수는 60문항, 시험 시간은 60분, 즉, 다시 말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모두 합격을 시킨다. 이러한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강의 도중에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암기를 해라.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제가 별표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별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별표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별표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서브노트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저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표락의 합격 전략입니다.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한다. 위험물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우락에서는 각 교수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암기 방법의 활용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다.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그죠? 위험물의 유별, 그 다음에 품명, 그 다음에 지정 수량, 그 다음에 위험 등급,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구석구석이 이렇게 쉽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CBT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우리가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문제. 이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께서 맞춰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재에 없던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물도 가끔씩 떨어뜨리려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제하시는 분들이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최하위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쉽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기능사는 대단히 쉽게 여러분께서 손에 쥘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보자도 우리가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다. 이 초보자라고 하면 화학적인 개념이 없더라도 화학식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잘 모르더라도 반복해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쉽게 우리가 화학적인 개념도 체계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